자, 무룡 씨는 어머니의 못다 이룬 꿈을 위해서 도전 꿈의 무대에 도전했습니다. 무룡 씨 어머님은 무룡 씨가 태어나기 전에 척추에 손상을 입어서 휠체어를 타고 생활을 하는데요. 어머님은 자신의 장애로 아들이 놀림과 따돌림을 당할까봐 평생 걱정하며 살았습니다. 어머님은 아들이 어린이집에서 소풍을 갈 때도 친구들이 볼까봐 몰래 와서 아들을 지켜봤습니다. 또 어머니는 무룡 씨의 초등학교도 자신의 장애를 아는 사람이 없는 곳으로 보내기 위해서 버스를 타고 3, 40분이나 걸리는 학교에 보냈습니다. 어머님은 활활활을 처음으로 부른 가수셨습니다. 불편한 몸 때문에 가수 생활이 힘들어서 그만두게 됐는데요. 꼭 가수로 성공해서 어머니와 모자 가수로 노래 부르고 싶다는 무룡 씨. 꿈을 이루기 위해서 도전 꿈의 무대에 도전했고 오늘 3승에 도전합니다. 네, 지난번 미호도 다시 한번 특집을 통해서 다시 우뚝 서서 5승 도전의 여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3승 도전이 무룡 씨에게는 좀 의미 있는 시간이죠. 그렇죠. 네, 지난 1월에 삼승이라는 이제 깔딱고개에서 제가 실력이 좀 부족해서 잠시 쉬어가는 시간을 좀 가졌었는다. 그래서 그동안 다시 이제 깔딱고개를 넘어가기 위해서 열심히 연습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 고개를 무사히 넘어갈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응원 많이 해주시고 저를 이렇게 지지 많이 해주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도 다시 한번 오늘 이렇게 넘어갈 수 있도록 많이 도와달라고 감사드려요. 네. 아유, 국은 이긴 다음에 해도 되는 얘기인데. 그러게요. 네. 예. 자, 지난주엔 2승을 하고서는요. 어머니 휠체어를 밀고 아버님도 함께 하셨잖아요. 네. 아버님도 처음으로 TV에 출연을 하셨는데 소감이 어떠시다고 하시던가요? 아버님이 좋아하시던가요? 네, 무척 기뻐하시죠. 네. 그 무룡 씨가 지금 효도하고 있는 거 맞죠? 두 분께? 그럼요. 네. 그 효도하는 거요. 네. 그러니까 이 부모 이름을 알려지는 게 하는 것이 효자라고 하는데 무룡이가 아침마당에 나와서 엄마가 가수인 것을 알렸으니 우리 아들이 참 효자 맞죠? 네. 맞아요. 맞아요. 너무 뿌듯하고 좋으셔서 어머니께서. 어머니 방송 그렇게 많이 하셔서 잘 하시는데도 꼭 그렇게 써오고 읽으세요. 네. 하고 싶은 말이 많으셔서 그러신 것 같아요. 죄송해요. 아유, 부모님이 무룡 씨 효자라고 지금 칭찬이 자세하신 것 같은데 무룡 씨 스스로 생각하기엔 어때요? 스스로 생각하기에는 아직 효자가 되기에는 아직 조금 대거 가는 중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네. 이제 또 항상 어머니랑 아버지 생각하면 어느 지금 여기 계신 어느 분들이나 그렇겠지만 이게 매번 효도 이만큼만 해도 충분해요. 효도 더 하려고 하면 인생이 힘들어져요. 예. 그러니까 요만큼만 하세요. 네. 오늘 3승 도전 괜찮으시겠어요? 노래 해도 될까요? 네. 노래 하겠습니다. 네. 네. 자, 오늘 무룡 씨가 준비한 곡 진성의 태클을 걸지 맙니다. 네. 어떻게 살았냐고 묻지를 마라. 이리저리 살았을 거라 착각도 마라. 그래 한때 삶의 무게 견디지 못해 긴 세월 방황 속에 청춘을 묻었다. 어허허 어허허 되돌릴 수 없는 인생인 뜻을 지금부터 뛰어 앞만 보고 뛰어 내 인생에 태클을 걸지 마. 어떻게 살았냐고 묻지를 마라.
이리저리 살았을 거라 착각도 마라. 그래 한때 삶의 무게 견디지 못해 긴긴 세월 방황 속에 청춘을 묻었다. 어허허 어허허 속절 없는 세월 밭에서 무얼 해. 되돌릴 수 없는 인생인 것을 지금부터 뛰어 앞만 보고 뛰어 내 인생에 댓글을 걸지 마. 속절 없는 세월 밭에서 무얼 해. 되돌릴 수 없는 인생인 것을 지금부터 뛰어 앞만 보고 뛰어 내 인생에 댓글을 걸지 마. 내 인생에 댓글을 걸지 마.